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절제와 자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을 쥐거나 금력을 쥐었을 때 또 명성을 갖게 되었을 때 절제와 자제를 일상의 삶 속에 자신의 한 부분으로 실천하는 일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권력이든 금력이든 이런 것을 쥐게 되게 되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검찰 내 최고참 검사인 정명호 63세입니다. 서울 고검검사가 10월 8일 날 자신의 퇴임식에서 당부한 이야기가 잔잔한 그런 감동을 줍니다. 현재 검찰의 내부 갈등과 분열 상황은 검찰에 제가 몸담은 이후에 처음 겪는 그런 심각한 본인 자신이 검찰 가족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굳게 뭉쳐서 다수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번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대임사에서 이런 것을 권합니다. 권세를 지녔다 하더라도 다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다 하면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명심보감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사로서 37년을 마무리한 정명호 검사는 1983년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대검 중수부 등을 거쳐서 올해까지 37년간 일을 왔습니다. 주미 법무부 장관 연수원 1기 선배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10기 위입니다. 사실 이 퇴임사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점을 제가 주목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대부분 승진을 쭉 해가면서 이제 동기들이 승진을 더 하게 되면 대부분 검사로서 이제 자리를 그만두게 되는데 37년 동안 검사를 일해온 것 자체가 이분이 상당히 더 소신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눈치나 이런 부분도 크게 개의치 않고 고검장 이렇게 승진을 못하면 대부분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37년간 평검사죠. 검사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 자체가 자기 소신이 좀 뚜렷한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하나는 이 권세를 다하지 말라. 그것이 다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원수를 사게 된다는 그런 말은 명심보감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범불 10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계절의 변화를 보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권력과 금력을 가진 이후에 부침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짧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죠.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정말 참 모든 것이 짧구나, 정말 짧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꼭 권력을 갖지 않더라도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든지 아니면 자기의 육체가 젊은 날에 비해서 조금씩 이렇게 퇴화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면밀히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좀 조신하고 또 자신이 함부로 나대지 않도록 자신에게 권면하는 부분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집권 여당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속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쪼대로 산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에 꼭 적합한 인물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저 양반 뭐 저렇게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후안무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삶이란 건 뭐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이번에 정명호 검사죠. 정명호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이 짧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또 주변에 큰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대부분 이렇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나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나 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줄 수 있죠.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위임된 것이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실만 우리가 인식하더라도 사심의 눈이 가려서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사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직에 앉은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욕심을 지나치게 앞세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안겨다주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일에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항변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국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을 사실로 둔감시키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현대사 가운데서 국민은 계속해서 남았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남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본래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이 깊고 이런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든 권력을 쥔 사람이든 우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은 눈앞에 그냥 먹이만 취하면 그만이지만 인간이란 것은 당연히 후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다음 날,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다음에 어떤 내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호 63세의 서울 고검검사가 자리를 그만두면서 우리 동시대에 사는 권력과 검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당부입니다. 권세를 다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면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또 여운이 있는 그런 당부의 퇴임사였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민인 공데일리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데일리를 방문하셔서 원도 가입하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 것처럼 GONG공TV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